모두들 터라입니다. 저희가 종종 가지고 오는 소식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이버 좀 북미에 그리고 그 글로벌에 캔버스라는 것이 있어요. 네, 몇 번 언급드렸죠. 네, 웹툰 캔버스가 뭐냐면 북미를 중심으로 한 영어권에서 창작가 수입 모델이 붙어 있는 네. 아마추어 연재처예요. 이렇게 되면 그 직접적으로 후원이 가능한 도전 만화인 거잖아요.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.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뭐냐면 도전 만화 같은 건데 거기에 올리면 광고를 내가 붙일 수 있고요.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. 네네.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광고를 붙일 수 있고 그 광고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. 그럼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. 네. 뭐 구독자 몇 명에 방송 시간 몇 명 시간 이상 해야 그렇죠. 가능하니까. 그런 것들이 이제 붙고 있었는데 네네네. 이번에는 창작자 수익 모델 슈퍼라이크가 도입됐다. 라고 발표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먼저 봄 중에 캔버스에 먼저 붙일 거고 네. 여름에는 정식 작품에도 붙일 거다라고 네. 말을 했어요. 근데 이게 뭐냐? 일종의 도네이션입니다. 슈퍼챗 같은 건가요? 네. 그래서 슈퍼라이크를 구매하고 전송하는 독자는 내가 슈퍼팬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. 그래, 나 이런 거 언제나 원했다고. 저희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회차나 이런 데 댓글 반짝반짝하게 달려있고 그러니까 돈 주고 팔아라 왜 안 파냐 댓글 중에서 갑자기 막 하이라이트 나와있구나. 네. 그게 중국 이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중국은 정말 자본주의 끝판왕이에요. 야, 되게 웃긴다. 공산당인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그러니까. 끝판왕이래. 너무 웃겼던 게 내려가고 있으면 탄막처럼 미친 듯이 지나가요 댓글이. 그게 반짝반짝하는 건 더 비싸요. 와. 글자 크기마다 비싸고요. 아, 진짜 웃긴다. 그래서 그게 막 지나가는데 네네. 그 로맨스 작품에서 예를 들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네. 난리가 납니다. 거기가. 와, 폭발해, 폭발해. 네, 폭발해요. 그 조회수 막 1억 이런 거예요. 대박이다. 네. 그런 거를 우리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바로 적용하지는 않겠죠, 당연히. 네네네. 댓글 창에서 분리된 창에서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. 그러겠죠. 그런데 이 슈퍼 팬임을 보여줄 수 있는 독자들이 팬을 직접 지원하는 도네이션 형태를 붙였다.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슈퍼라이크는 광고, 뭐 유료 콘텐츠 구매, 국제 현지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네이버 편의 PPS 네. 수익 창출 옵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됐다. 라고 밝혔어요. PPS는 여러분들 그 페이지 프로핏쉐어인가요? 이제는 파트너스 프로핏이에요. 아, 파트너스 프로핏쉐어요? 네. 네. 그렇죠. 이게 네이버 툰의 수익 창출 옵션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아마추어 수익 창출 옵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네.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정식 연재 작가까지 슈퍼라이크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. 아마추어만 하는 게 아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려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혹시 이거 도네이션까지 나오면 참 좋겠다. 근데 도네이션을 어떻게 붙일까가 문제다. 왜냐하면 댓글에서의 이 벌어지는 이 커뮤니티성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배댓보다 위에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미국 네이버 북미 네이버 툰의 CCO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데이비드 리라는 분이 계세요. 네네. 이분께서 우리는 창작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창작자가 웹툰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더 많은 독자들에게 더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정식 연재 가녀도 되는 거죠. 근데 네이버 웹툰의 입장에선 그게 캔버스라면 좋겠다 인 거고 네. 패트리온으로 나가던 것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. 네, 이게 여러분들 패트리온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저 예전에 그게 패트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패트런이라는 패트런이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중세 유럽에서 예술가를 후원하는 분들을 패트런이라고 불렀잖아요, 패트런. 근데 그 어원이랑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그 예술가를 후원하는 거니까. 근데 그 패트리온은 엄연히 네이버 웹툰 라인 웹툰의 플랫폼 밖에 있는 플랫폼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외부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후원을 받으면 작가들은 좋은데 이 플랫폼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수익이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. 그거를 자기 플랫폼 안으로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네. 그 데이비드 리께서 이 CCO께서 네. 웹툰 플랫폼은 네이버 웹툰 플랫폼은 만화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창작자와 열정적인 팬들이 자라난 곳이라고 팬들한테도 따봉 한번 알려주셨어요. 네. 그리고 슈퍼라이크는 팬에게 창작자와 소통하고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. 그래서 작가 호민을 잘 붙겠다. 그러죠. 네,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마추어 플랫폼인 캔버스에서 다른 수익화 모델들이 있어요 이미. 네네네. 근데 이게 당연히 자격요건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죠. 증명을 한 사람들한테 전해질 건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뭐 몇 주 안에 발표될 거다라고 밝혔어요.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아요. 네. 당연히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수익화 선보이는 건 실험하고 있는 건 당연히 환영입니다. 네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. 뭐야? 뭐냐면 아직 국내 도입을 예고했던 그 아마추어 수익화 부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네, 원래 작년 말에 또는 1월 중에
할 거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어요.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그 준비생 지망생 분들께서 그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제가 뭐 내부자가 아니니까 몰라서 네, 그렇죠. 알 수가 없죠. 그게 좀 아쉽죠. 그래서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. 아마 개발상의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정책상의 이슈인 것 같은데 네네네. 그냥 이것도 추정이에요.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만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국내의 작가들한테는 이거 조금 좀 서운한데? 삔또 상할 수 네, 있죠. 서운한데 싶으니까. 여기에는 물론 플랫폼,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플랫폼들의 유무가 다를 수도 있고 네. 개발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정책상의 문제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삔또 상할 수 있지. 네.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에서는 광고 보고 작품 보기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. 그래서 아마추어 리그에서도 일단 이것부터 빨리 됐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미묘하게 말이에요. 제가 휴재를 하고 있거나 연재를 안 하고 있을 때마다 거대한 작가 수익 모델이 다 등장하는 거 아세요? 최초의 PPS.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야? 아직 연재하고 있냐? 아, 그럼 업데이트 못 하는데 어떡하지? 말이야. 그럴 리가 없잖아. 최초의 PPS도 시즌 1 끝나고 있었고. 그렇죠. 시즌 2 끝나고도 뭐 있었는데 뭔가 큰 돈 벌 수 있는 이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항상 내가 휴재 중일 때 나온다는 이상한 망상이겠죠? 네, 네 피해 망상입니다. 네. 네, 피해 망상이겠지?